우리 누나들 실록방 하기 전에 꼭 해줘야 될 게 있어. 진짜 깐다가 부탁이래. 딴다가 잘라면 채팅으로 짬만 쳐주면 돼. 간단하지? 딴다가 켜장충들이 많아서 너무 힘들다. 꼭 지켜줘. 여기서 켜장충들이란 방송을 켜놓고 자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자, 시청자 언니 오빠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깔끔하다. 자, 일단은 저는 동그랑땡을. 이야, 요 동그랑땡. 요것도 기가 막혀요. 술안주로 딱 한 장 찍어다가 한 입. 맛있어. 동그랑땡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호불호도 좀 갈릴걸? 목 막혀서. 맛깔나네. 여기다가 소주 한잔 하겠습니다. 옛날에 꼭 제사 지내면은 동그랑땡 같은 거나 삼색 꼬치전이나 요런 거 싸우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술안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릴 때는 왜 저걸 술하고 먹나 했는데 이제 크니까 그런 걸 좀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또 동그랑땡에다가 팍팍 찍어다가 저기 진탱님 한잔 하겠습니다. 한잔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진탱류님. 짠. 이렇게 또 동그랑땡. 여기는 근데 동그랑땡이 뒤지게 크네요. 근데 동그랑땡은 뭐 굳이 간장 안 찍어도 되지 않아? 저는 내일 현장 간다고요? 오늘 방송 망했구만. 연기형 안 오고 오늘 방송 빨리 꺼지겠구만. 여러분들 소통이 더 필요하겠구만. 맛깔 나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느끼하다고 간장 양파? 간장 청양고추 양파? 이거 꼭 까라고 했는데, 아이고, 예, 국물 내가 버버렸네, 이 와중에. 이거 맛있어요. 다음은 소주 한잔 따라놓고, 이거 뭐 꼬치나 이런 걸 떠나서, 모듬전도 한 점당 한 잔이에요. 이렇게. 뭐 먹을까요? 시청자님들. 너무 먹을 게 많네. 여기 종류 졸라 많네요. 밑에 보면 김치전도 있고, 부추전도 있고, 뭐야, 녹두전이야, 뭐야. 뭐 이렇게 종류가 많냐? 뭐 먹을까요?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시죠, 잘? 뭐 먹을까요? 분홍 소세지 전이 있어요? 아, 그래? 아, 이걸, 이런 것도 전에다, 아, 와, 이 새끼들 띄어팔기 지렸다. 아니, 이거를 무덤전에다 포함시키는 거야? 아, 여기 뭐, 죄송합니다. 이거 하시는 분들, 그게 아니고, 아, 돈 주고 먹는 전인데, 이런. 소박한 전을 개인적으로 이거 안 좋아해요. 밀가루 함량 많아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잖아. 추억의 도시락으로. 근데 요즘에는 뭐 여러분들 술가에게서 뭐 돈 없어서 못 먹어? 고기 함량 높은 뭐 그런 거 먹잖아. 뭐 비엔나나 뭐 부어스트나 뭐 여러분들 한돈 뭐 CJ 거 이런 거. 이게 진짜 없었을 때가 맛있었던 거잖아.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분들이 되게 그리고 좋아하시고. 근데 이거는 진짜 급식에나 군대에서도 이거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 나오면 저는 뭐 그냥 PX 같은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또 소주 한 잔. 주부구단 인정! 야, 하이파이브! 김밥 할 때도 맛있고, 주부구단이 그냥 콩민 씨는 미식가. 그대와 한 잔. 나는 무조건 CJ 거야, 주부구단. 여러분들 햄은, 여러분 아시죠? 깐타페아의 꿀팁, 햄 전문가. 햄채면. 무조건 뒤에 돼지고기 함량 90% 이상인데, 주부구단 사시면 합격이에요. 저분 진짜 먹을 줄 아는 거야. 많이 드시고, 소세지. 뭐 의성 마늘햄도 90% 안 돼요. 예, 네, 뭐 무난하긴 한데 가성비로. 여러분 많이 드시는. 자, 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짠. 짠. 우리 콩민씨가 잘 알아서 짠. 아, 무슨 이런 소세지를 주냐 이 병신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케찹에다 찍어 먹어야 돼? 케찹발로 먹는 거 아니냐? 맛있어. 빡스러워. 더군다나 이런 데는 이런 업장 있잖아요. 식자잘마트에서 판 더 쓰레기를 갖고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맛없지. 우리가 사는 거보다 가뜩이나 싸구려인데. 아유, 새끼 쳐놓고 가야 하는데 우리 깐따님 외롭지 않게. 난 진탱님이 안 가리라 믿어. 그때도 잠깐 들리셨다고 했는데 끝까지 보셨어? 제 노래도 들으시고. 믿어요 진탱 나는 너를. 그게 아니고 술을 믿어요. 예, 그래서 한잔하겠습니다. 아니, 진탱씨는 못 믿어. 술을 믿어.
아니 저번에도 가신다고 했는데 내 노래까지 듣고 갔어. 그 못하는 노래 알지? 맨날 혀 반꼬여가지고 막 자아자취하면서 하는 노래 있잖아. 자뻑 노래. 이렇게 소세지는 결론은 그냥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들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맛있게 드세요. 이런 거 내 케첩발로 먹어야 돼. 케첩발로. 자, 또 짠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어떤 점 먹을까요? 오늘 전이 많아가지고 그냥 종류가 뭐 그런 재미가 있네. 골라 먹는 재미. 아, 맛깔나네. 다음은 제가 정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전인데 아까 어떤 분이 깐따님 고추전 좋아해요. 크, 전문가들. 이 고추전은 여러분들 고추를 먹는 게 아니야. 맞죠? 요 안에 야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거 봐. 요 안에 고기 갈은 거나 두 종류가 있어. 고기가 들어있거나 아니면은 두부가 갈려있는 게 있는데 아까 그 동그랑땡 마냥 요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할 거예요. 고추전 맞죠? 예, 깻잎전하고 고추전이 페인팅이에요. 아우 깻잎하고 고추 저 잘 못 먹는데 요즘에는 닦은 사람들도 많이 하니까 이런 거 못 드시는 분들 많아. 그치? 고기 좋아하고 근데 이거는 고기 먹으려고 먹는 거야. 뒤에 이제 고추하고 깻잎은 프레임이지. 저기다가 또 한잔 하겠습니다. 전다정님 안녕하세요. 오빠 막걸리 왜 안 먹어? 숙취. 아시아의 프린스 지금 유튜버까지 하시는 장근석씨 억대 뭐 되게 대단한 사람이잖아. 쓸어 담았잖아 N화를. 그 사람이 모델로 해서 홍보에도 망한 게 막걸리야. 막걸리가 맛이 없다는 게 아니고 사케보다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그놈의 숙취. 숙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년도 못 가서 일본에서 물러났던 게 이런 막걸리야. 요즘 이제 한류 때문에 잠깐 뭐 신오쿠부나 이런 데서 먹긴 하겠지만 한번 드신 분들은 안 먹지. 일본 사람들도. 숙취. 사케가 맛이 없는데 고급술이고 왜 사람들이 이거 하는 줄 알아? 숙취가 없어. 양주 맹키로 되게 깔끔하거든. 술은 숙취 있으면은 우리처럼 혼술 하시는 분들하고 데일리 하시는 분들하고 되게 힘든 건데 여기 또 제 방송에 또 막걸리 파분들이 많아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드세요. 싸고 맛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막걸리는 낯술이라고 생각해요. 베스트는. 여기 혼술 하시는 분들 비하 아닙니다. 제 입맛에 안 맞고 뭐 팩트적으로 얘기한 건 맞으니까요. 결과적으로는 머리가 너무 아파서요. 그래서 데일리로 제가 술먹방 방송을 하는데 술먹방 진행이 안 돼서 못할 것 같아요. 그 신상술 나올 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잔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짠할게요. 자, 고추 전에다가 짠. 고추 튀김도 맛있어. 자매품. 아, 이렇게 해가지고 예, 고추전은 여러분들 뭐 요 맛에 먹는 거예요. 요거 페인팅. 요 안에 들은 고기나 뭐 요런 동그란 땡김성. 막걸리는 참하는 게 뭐야? 참하는 게 뭐예요? 와, 20살 때 막걸리 숙취가 뭔지 몰랐는데 저 20살 때는요 소맥을 그렇게 메인으로 먹었어요.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 방송 연령대가 20대 후반이나 30대 분들이 많아서 이거 다 공감들 하실 텐데 20대 분들은 소맥 맛있기만 한데요 이럴 거 아니에요. 30 초반 분들도 간 세신 간이나 위 철벽이신 분들은 소맥이 진짜 뒤지는 술이거든. 뭐든지 여러분 폭탄주라고 하지 섞어 먹는 게 가장 안 좋아. 고진감래 뭐 소맥 막사 뭐 이런 거 참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들 몰랐으니까 그때는 영원히 내가 젊을 줄 알았지. 난 영원히 20대일 줄 알았지. 아, 근데 진짜 섞어먹는 거가 되게 안 좋은 걸 떠나서 20살 때는 뭐를 먹어도 다 소화를 해. 그때 즐겨야 돼. 안 먹으면 사람들이 뒤늦게 술 배워가지고 아우 깐따님 먹으려는데 힘들어 하면 뭐 할 말 없는 거지. 이미 몸은 고달프고 세월은 갔고. 막사 오랜만이야. 고진감래 아세요? 고진감래가 우리 때는 진짜 대학교 때 퍼레이드였어. MT 가가지고 뭐 홍대에 그냥 삼거리 포차 가면은 야 고진감래 먹을까? 모텔 가자는 거지. 때려 눕히고 싶다는 거지 한 사람을. 뭐 되게 많았지. 우리 때 막 유행하는 술들 되게 많았어. 뭐 꿀막걸리 죄다 진짜 뺑뺑 도는 술들. 그 다음에 박시우 씨라고 알아? 니네 배우? 옛날 박시우 씨가 유행시켰던 그 또 메아수. 메아수에 또 섞어 먹는 게 있어.
아, 진짜 숙취 쩔어. 그거는 진짜 부모님도 못 알아보는 그런 숙취가 있지. 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젊음이 좋은 거예요. 여기 20대 분들이나 뭐 갓 전역한 분들 보고 계시는 여기 혼술러 신세대 혼술, 그러니까 요즘 혼술러 분들 MG 그때 드세요. 어, 그때는 괜찮아. 바로바로 그냥 회복되니까. 아! 자, 다음엔 뭘 먹을까요? 어, 생선 좀 먹을까? 동태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좋아하는데, 이거 이제 명절에 응급실 가시는 분들 많아. 그리고 이게 완벽하게 뼈가 제거가 안 돼. 이걸 누굴 탓할 거야. 아니, 뭐, 큰 집에나, 막, 진짜, 다들 고생해서 만드셨는데 뼈 하나 나왔다고 해서 비난할 수는 없는데, 내가 응급실 가면 또 짜증이 나. 이거 또 경험들 있을 거야. 가시 목에 걸려가지고 또 공깃밥을 한 움큼 먹거나, 옛날에 민간치료법. 어, 요즘엔 다들 이제, 어, 응급실 가려고 해도 이제 병실이 없고, 요런 상황들 벌어지면 안 먹게 되는 또 이제, 또 호불호가 갈리는 건데, 동태전, 명태전 뭐 이런 거, 한번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진짜 여러분들, 큰일 나요. 어, 큰일 나긴 해. 어, 추석날에 뭐 제사를 지내는 걸 떠나서, 설날을 떠나서, 요거 먹다 골로 가면은 답이 없어. 그냥 죽는 거야. 어, 조심하긴 해야 돼. 근데 이거를 불신 가질 필요가 없는 게, 저는 평소에 생선을 먹을 때, 그 발라 먹는 것도 있지만은 그냥 한 입에 전어 같은 것처럼 넣어서 입으로 알락달락 똑갈라미띠. 어, 미안합니다. 알락달락 똑갈라미띠가 왜 나왔을까요? 하여튼 그 스킬을, 혀의 스킬을 이용해서 좀 바르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생선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발라줘.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 항상 조심해서 그 주의해서 먹어야 돼. 어, 그 얘기를 하다가 무슨 알락달라 똑갈라미띠가 나왔는데 이게 왜 나왔을까 모르겠네. 예. 하여튼 요거랑 한잔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먹을 때는 항상 조심하시고, 생선 먹을 때는 정말 운전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운전 잘하고 방어 운전해도 뒤에서 김여사나 음주운전하는 새끼가 나 박으면 골로 가는 거잖아. 그런 감성인 거야. 어. 항상 조심해야 돼. 동태전은. 어. 자나깨나. 형님 늦게 인사드리네. 저 이번 주에 인사도 잘... 아 너야! 아 아이고 썰 한번 풀어야 되는데 너야! 야 니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먹었냐 니네. 아니 내가 여러분들 술집에서 저 알아보면 내가 술값 내준다고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진짜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저 알아보면 근데 니네 10만원 넘게 나왔더라. 진짜 형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다음부터 알아보지 마. 아, 난 돈 5만원인 줄 알았어. 어 니네 어려가지고. 아니 내가 그래가지고 거기 가게에서 내가 영수 좀 확인 안 했거든? 근데 자고 있나니까 형도 요즘 힘들어. 형 요즘에 이 청자 그러니까 맛있게 먹었지? 그럼 됐어. 그래 남자가 찌찌하게. 니네 왜 이렇게 많이 먹었냐? 니네 왜 이렇게 많이 먹었냐? 어 순간 당황스러웠다. 아니 나는 진짜 좋은 뜻으로 사주려고 했는데 10만원이나 맛있게 먹었으면 됐다. 형 근데 형을 어떻게 알아봤어? 아 신기한 게 이게 뭔 썰이냐면은 저번 주에 아는 형 술집을 갔어요. 예, 팔아주려고 재오픈해가지고 해파리네라고 다들 아시죠? 제가 제 방송에서 출연했던 제가 좋아하는 형인데 거기 가면 제 메인에 제 화환이 있습니다. 기라성 같은 뭐 가르마님 뭐 유튜버 뭐 애정님 뭐 백만 유튜버들 뭐 용용이님 뭐 이런 분들 다 있거든요. 거기 딱 가운데에 재화환이 있어요. 화분 되게 커. 그냥 나랑 엄청 친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를 이제 들렸지. 뭐 팔아드리려고. 근데 이제 갑자기 어떤 친구가 옆에서 그냥 술 먹고 있는데 나를 쳐다보는 그 느껴져. 나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연예인은 아닌데 옛날부터 그게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굴로 알아보는 것보다는 목소리를 알아보는데 난 그때도 목소리를 크게 안 냈고 초반이라. 그리고 나는 찐따같이 막 이상한 안경을 내가 맨날 끼는 게 여러분들 이런 안경이잖아. 이 사각불태 이런 거. 오늘 제가 방송에서 복고품으로. 근데 차도 요즘에 나를 은근히 많이 알아보더라고. 어떻게 알아봤어? 신기한 게. 그래가지고 갑자기 나한테 이제 나는 저 친구들이 나가는 줄 알았다. 계산하고 4명인가 막 야 소주가 10병이 넘어. 그리고 갑자기 나한테 딱 다가오더니 나 순간 시커먼 거야. 평소 때 같으면 아유 또 알아봤구나. 그래서 나도 뭐 느낌이 있었는데 설마 나의 찐따 모습을 알아봤겠느니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딱 하는데 갑자기 그 100만 그거 있잖아요. 제 페리카나 그걸 딱 보여주면서 혹시 깐따삐아님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야. 페리카나에. 그래서 아닌데요? 그 시크하게 그냥 장난으로 얘기했어. 솔직히 처음에는 남자가 한 번 더 물어볼 수도 있고 아 맞잖아요 막 이러잖아.
아닌데 너 바로 나가는 거야? 저 새끼가? 어,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바로 나가. 그래서 뭐 하는 새끼인가 그래가지고. 근데 나는 간 줄 알았어. 어, 담텀 이런 게 아니고 간 줄 알았어. 또 들어오는 거야 쟤네들이. 그래서 아, 여기 옆에 지인들하고 술 먹으면서 쟤네들이 진짜 한 번만 더 용기 내서 오면은 내가 술값 싸그리 맥주값 소주값까지 다 내준다. 어, 어, 기분이다 딱 했는데 안 와! 근데 내가 거기 지인들 중에서 내 방송을 떠나서 이렇게 그 썰이 나왔을 때가 있는데 뭐 약간 목소리가 이제 술, 술을 먹으니까 커지잖아요. 제가 목소리가 진짜 커요, 데시벨이. 그래서 제가 막 친구들하고 술 먹을 때나 지인들하고 야한 얘기 이런 거 막 약간 막 그런 이상한 추잡스러운 얘기 말고 하면 막 친구들이 야! 막 이러는 스타일이야. 막 방송에 거의 뭐 그냥 3배야. 실제로 들으면은. 그러니까 결론은 저는 얼굴보다는 요즘에는 목소리로 많이 알아보는데 늙어가지고 캠빨이니까. 아, 저 친구들이 계속 옆에 들릴 것 같은데 안 오는 거야. 그 나도 좀 서운한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게 형님이 이제 사장님이잖아요. 아, 형님 죄송한데 저기 제가 그냥 싸그리 다 계산할 테니까 어, 이렇게 얘기 좀 해달라고 했더니 드디어 오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나는 원래 술값까지 다 원래 이거 아까 그 얘기는 우스갯소리고 술값까지 싹 다 내주려고 해서 10만원이고 30만원이고 나 알아봐준 게 너무 고맙고 저 친구들 무안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이라도 다시 물어보질 않고 쿨하게 나가가지고 나는 나 진짜 미안한 거야. 오, 그래도 내가 연예인도 아닌데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알아보는 게 되게 무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 거는 것도. 근데 저 친구도 그런 입장인 건 아는데 한 번쯤은 다시 깐타피아 형 맞죠? 이렇게 물어봤으면은 야 나 맞아 다 먹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 또 쟤네들도 이제 뻘쭘했나 봐. 그러니까 어, 술 먹으면 해가지고 결론은 내가 놔주려고 했는데 형이 뭐 정산 문제로 술값은 좀 빼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10만 원만 결제한 거야. 우리 친구들 맛있게 먹었으면 됐고 어 다음에 인연이 되면은 형이 어, 소주 한잔 따라줄 테니까 어 꼭 우리 소주 한잔 먹어요. 그리고 형 거기 자주 가거든요. 어, 자주 놀러 와. 아까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 썰이 이거예요. 어, 팬이 나 알아본 썰.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들 제가 진짜 요즘에 많이 알아보는 게 너무 감사한데 뭐 이상한 요상한 안경을 써도 여러분들이 나를 알아보는 게 신기해. 방송 자주 놀러 와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좋은 추억이 됐으면 좋겠어. 10만 원 하나도 안 아까워. 되게 어린 친구들이었는데 잘생기고 어, 젠틀하고 어, 친구들하고 되게 좋은 추억이 됐으면 좋겠어. 나로 인한 매개체로 인해서 그날 방송이 아닌. 야, 한잔하겠습니다. 짠할게요. 근데 나 지금 안경이 없어졌네. 나 그거 안경 되게 아끼는 안경인데 여러분들 나는 이제 하나 꽂히면은 또 막 그런 거 알죠 여러분들. 이래도 깐때예요? 이 안경 쓰고는데 알아본 거야 진딴데. 깐따 맞아요? 너무 흐름 깨졌네? 이 안경 쓰고는데 알아본 거야 이렇게. 뭐 누가 봐도 나야? 아 그래? 아 모르겠어요? 미안합니다. 예, 저 혼자 신났네요. 예, 괜한 거에 꽂혀서. 예, 너무 형이었어. 아 그래? 하, 그래 한잔해. 어. 나로 인해서 그대들이 좋은 추억. 그리고 술값은 내가 안 내주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사장 형이 내 집 못하게 했어. 다음에는 형이 또 우리가 또 그대들을 만나면 큰 크랩을 사주리라. 저 알아보시면 아는 체 해주세요. 술값 다 내드립니다. 예, 친한 친구는 형네 가게라서 문제가 아니고 저는 저 알아봐주는 게 결론은 유튜버에 대한 용기도 있는 거잖아. 너무 감사해요. 시청자분들이 저 알아봐주는 건 좋은데 안경 쓴 날은 그냥 모른 채 아니 알아봐주세요. 예. 자 짠하겠습니다. 어, 킹크랩 진짜야. 어, 나를 알아본다면 이제 난 더 변장을 할 거야. 나 이제 화장할 거야 시청자분들. 어, 진짜. 아니, 요즘에 너무 많이 알아봐, 나를. 신기해. 어. 자, 한잔하겠습니다. 아이고, H 디자인이 그래도 아직 안 갔네. 자, 짠하겠습니다. 돈 하나도 안 아까워요. 예. 나는 내 알아보는 팬분들 아이스크림 베라 싸구려 말고, 그거 하나라도 사서 보내고 싶어요. 옛날에 여기 가오동에서 여기 말고, 자, H 디자인, 여러분 짠 좀 해주시고 점검 풀렸습니다. 가오동에서 한참 이제 방송할 때, 청소년들이 나를 되게 그때 좋아했어.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군대 전역하고 여러분들 흔히 말해 아줌마 아저씨 되고 이제 사회 구성이 됐는데 그때도 내가 그냥 빠바라도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막 2-3만원어치 사주고 보냈던 사람이야. 진짜 내가 미덕이 아니고 팩트니까. 아프리카 와가지고 후원 쓰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랬던 애가 또 나랑 소주도 먹고 실제로.
연이 돼가지고 친해지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뒤로는 뭐 또 연락 없더라고요. 먹고 살기 힘든가. 아, 저는 오랜만에 생각나서 깐따 검색했는데 저를 검색해서 오신 거예요. 알고리즘이 아니고. 인스타는 제가 하질 않는데 인스타를 어디서 보고 오지? 다 인스타 하지도 않는데? 요거잖아. 동태 명태젓. 명절에 먹는 거. 말랐는데 땀이 많나 보네요 하는데 정말 열이 엄청 많아. 태양인 태음이 한때 유행했잖아. 여러분들 그 뭐지? 우리나라에 지금 유행하는 건 MBTI잖아. 그럴 때 저는 막 열 많은 그런 체형이었어요. 그때 우리 때는 이제 혈액형하고 그런 거 유행했거든. 옛날 페북처럼 인스타에도 떠든다고? 아니 그걸 떠나서 근데 진짜 나 알아보는 게 신기해. 더 감추고 갈게. 왜냐면 나 알아보면은 내가 또 이제 편하게 술을 못 먹는 게 아니고 그 친구들 고맙긴 한데 아유 흥이 더 나서 니들 덕분에 흥이 더 나서 그날 내가 더 힘들어. 니들하고 그런 게 아니고 알아본 사람들하고 아니고 알림 설정까지 해놨어. 감사해요. 아니 뭐 알아보는 거는 진짜 감사하죠. 진짜 고맙고 고마운데 진짜 저는 알아보지를 못할 줄 알았는데 알아보는 게 신기해요 여러분들이. 저는 대전 대덕구 자주 가요. 대덕구에서 한번 보면 깐따형이 또 소주 한잔 딱 따라줄게요. 시청자분들 뭐 얼굴이든 뭐 뿔테를 쓰든 저 알아보시면 로또입니다. 네, 그 옆 테이블은 제가 다 계산이에요. 이거 약속할게요. 술김이 아니고 이거 녹화 들어가는 거 고마워. 나는 돈 하나도 안 아까워. 벌 만큼 벌었어 여기서. 다 니네들한테 베풀고 싶어. 자, 짠하겠습니다. 짠. 와, 이 와중에 가시. 이런 거 이렇게 씹어 먹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조심해서 먹어. 이렇게 먹어야지. 요거는 진짜 항상 경계하면서 먹어야 돼. 명절에 여러분들 응급실 실려가면 진짜 답이 없어. 양주 먹는 날 깐따 알아보기. 아, 나 알아보면 내가 수수값 내준다고? 아, 내드릴게요. 어차피 해봤자 뭐 몇백 나오겠냐. 고맙지. 나 알아보는 거 자체가 고맙지. 자, 다음은 술 따라놓고 다음은 삼색꼬치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가장 무난하고 이게 원래 이쑤시개가 꼽혀 있어야지 또 정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성물 중에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단무지의 유무가 중요해요. 네, 여러분들하고 전방송하면은 삼색꼬치전에 여기 단무지 있네. 단무지를 넣어야 되나 안 넣어야 되나 이게 파가 갈려. 여러분들 단무지 넣으십니까? 여러분들 집안은? 가족들은? 친척들은? 단무지 여러분들 좋아하세요? 이게 넣는 거? 이게 단무지가 좋아하는 걸 떠나서 집안 내력이야. 넣는 집안이 있고 안 넣는 집안이 있어. 근데 이거를 왜 넣느냐? 이제 안 넣는 집안들은 그런 게 또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슈지. 호불호. 아, 실시간에 갑자기 생각나서 깐따님을 쳐봤는데 나왔어요. 예, 우리 코끼씨 한잔해요. 짠. 단무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주 한잔하면서. 전 단무지 혼입니다. 김밥에 단무지 두 개 넣는 거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은 혼데 또 전에는 왜 단무지인가 뭐 이런 느낌이지, 그지? 이질적이고. 자, 짠하겠습니다. 여러분 짠 좀 해주시고 일어나시고. 짠. 따뜻한 파인애플처럼. 그치. 와, 하와이언 피자 알아, 니네? 와, 지금 전에서 갑자기 하와이언 피자로 또 이제 빌드업 지렸다. 거의 뭐 한국 축구야. 손흥민이 갑자기 골을 넣네. 지 혼자서 개인기로. 맞네. 이게 단무지가 익혀지니까 이렇게 뚜껑 누르면서 전을 부치면서 그럴 수 있지. 먹어볼게요. 아, 좀 맛있어요. 단무지는 이것도 맛있는 것 같아. 난 단무지 두 개 넣었으면 좋겠어. 띡! 아닌가요? 예, 방금 전에 얘기하신 분들.
전 단무지 두 개였으면 좋겠어요. 양쪽에 사이드로 꽉꽉 눌러가지고 꼬치 할 때. 비도 많이 오고 모듬 전에 한 잔이요. 여러분들 많이 드세요. 아까 뭐 막걸리를 깠지만은 막걸리 드신 분들 많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 안 깔 테니까 얼른 드세요. 형님 7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봤는데 여기로 전향하셨네. 2, 3년 전에 전향했고 처음에 이제 오픈빨로 이제 좀 이슈가 될 만한 걸 찾다가 여게스트 방송을 했어요. 니들이 좋아하는 후원을 떠나서 되게 이슈잖아. 그거 했다가 이제 혼술 방송으로 전향을 했어요. 기억할 테니까 자주 놀러 와요. 나는 단무지가 싫어. 나 맛있다. 단무지 두 개 넣어줬으면 좋겠다. 나는 한쪽 저 끝에다가. 여러분 김밥 좋아하세요? 저는 김밥에 오이 좋아해요. 진짜 여러분 안 좋아하죠? 오이 진짜 호불호 많이 갈리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오이 진짜 호불호 많이 갈리잖아요. 당근하고. 근데 최근에 김밥집을 갔는데 거기를 오이를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난 거기만 가거든? 근데 거기에서 김밥하고 당근을 같이 넣어주는데 한 줄 예의상 시키고 라면하고 부탁드렸어. 아, 저 한 줄 더 시킬 건데 당근 빼고 오이 한 번만 더 한 것만 해주신대. 나는 거기 따따불당골 됐어. 앞으로 그냥 무조건 해준다니까 난 거기만 갈 거야. 그러니까 단무지도 그런 존재야. 삼색꼬치. 여기 김밥에 시금치나 이런 거나 요즘 우엉 같은 거는 좋아하는데 오이는 막 극혐하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저는 또 오이를 좋아해가지고. 왜냐면 오이가 저한테는 소울푸드 김밥이에요. 옛날 어렸을 때 어머니가 소풍 갈 때 새벽에 이렇게 싸주시는데 나는 이렇게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그 하나씩 집어먹는 재미가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요즘에는 요즘 엄마들 그런 거 안 하잖아. 나 그냥 애들 그냥 김밥집이나 배민 같은 데서 시켜가지고 보내지. 누가 아들내미 6시 7시에 일어나가지고 8시에 소풍 간다고 싸주냐. 조치랄한다고. 그 누가 누구 좋으라고. 그지? 그게 생각이 나서 나는 그 김밥이 맛있는 거야. 그런 것 같아. 단무지도 여러분들도. 김밥에 오이 좋아해요? 그래 저는 오이 김밥을 진짜 찾아요. 대전 오이 김밥 이렇게 찾아서 다녀요. 그 추억 때문에. 아 의외로 극호이신 분들이 있어. 아 진짜. 우엉 시금치. 그래 또 오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시금치 우엉이야. 그치 맞지. 안성의 두꺼비 스낵이라고 오이 많이 들어가는 김밥이 또 있어요. 명랑 핫도그에 그런 건 싫어. 그냥 김밥에 오이 들어가야 되고 삼색 꼬치전에 단무지 두 개 들어가야지. 그게 맛있는 거지. 무지향성으로 무슨 오이김밥이라고 해가지고 편의점에 나왔잖아. 유튜버들 또 그거 줄라고 소재 줄라고 연병 지랄 연병 떠는 어그로 쌈장하고 그럼 병신 같은 건 싫은 거지. 나한테 그 소울푸드를 해치고 싶진 않은 거야. 아유 우리 진검친구 어서와요. 우리 진검친구 보면은 요즘 와이유님이라고 예, 또 기다렸어요. 그 누나가 이따 오실 거예요. 예. 아까도 찾았는데 새신랑 언제 오냐고. 어서와요. 자, 또 짠 한 잔, 찬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짠. 하여튼 어쨌든 한번 여러분들도 소울푸드가 있으시면 지금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나만의 소울푸드. 아이고, 오늘이 대목이라 바빠. 그치, 추석날에 명절날에는 바쁘지. 아, 단무지 두 개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 김밥집처럼. 소울푸드는 쌀국수야. 쌀국수가 또 호불호가 갈리는 걸 떠나서 맛집은 되게 우리나라에 인기가 많아. 그치, 배민에 그냥 메뉴가 있을 정도로. 마라탕이요. 요즘 사람들이네, 마라탕. 마라탕은 소울푸드보다 그냥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마라탕 유행한 지가 얼마 됐다고. 냉간한 건 다 먹긴 해? 날 거 못 먹잖아. 디자인하고 형하고 나중에 체험단 가면은 날 거 말고 형이 정할게. 잔치국수. 대전에 이제 반반잔치국수가 있어. 내가 자주 가는 집이. 거기 가면 되겠네. 우리 진검친구하고는 소울푸드로. 반반잔치국수 또 상큼하죠. 뭐라고 하죠? 비빔국수도 먹고 일반 멸치국수도 먹고 반반으로.
야, 재욱 또 누구야? 난 재욱이를 나오길 바랬어, 재욱. 기사식당을 떠나서 그, 여러분들 그 돈가스하고 재욱은 남자들이 진짜 좋아해. 근데 여자친구하고 그런 데 가면 존나 욕처먹잖아. 나는 좋은데. 기껏 맛집이라고 찾아서 더군다나 그런 데 가면 그 여자친구하고 내기가 좀 뭐해. 다 내가 내는데 욕처먹는 데가 재욱덮밥집 막 이런데. 재욱볶음집. 어, 이런데 잘하는데. 와, 남자들은 진짜 재욱에 한이 있을걸? 나 진짜 여자랑 같이 가고 싶어하는 와이프하고. 추석날 제가 뭐 하루라도 할 수 있으면 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요즘에 뭐 추석 풀로 막 가족들하고 보내진 않잖아. 해외여행 가지 않은 이상, 그지? 일본이나 제주도나. 뭐 노력을 해볼게요. 하여튼 고생하고 새신랑이 고생하네, 진짜. 여러분들 짠 좀 해주세요. 저 친구도 제 방송 H 디자인하고 요즘 여러분들 뭐 먹여 살리는 친구라서 여러분들 방송 재밌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친구니까 여러분 따르세요. 이거 안 했구만. 여러분들이 짠 안 하는 거 보니까. 네, 맥주 드시는 형들 따라요. 예, 네, 맥주는 이거 먹고 여러분들 한 잔 시원하게 칠 테니까 맥주 타임. 짠 하겠습니다. 예, 네, 잘 먹을게요, 우리 신검 친구. 아, 남자의 소울푸드는 진짜 돈가스의 제육이야. 근데 여성분들은 돈가스 제육 싫어하죠. 그니까, 돈가스는 일식 좋아하고, 제육보다는 그냥 오마카세 느낌 나는 그런 고급스러운, 아니면은 좀 덮밥 같은 그런 집을 좋아하는 것 같아. 남자들은 투박스러운 데 좋아하잖아. 기사식당 같이 위생관념 없고. 그런 데서 양 많이 주고. 그치? 뭐, 무한리필 같은 거 싫어하잖아. 아, 오빠! 이런 데 좀 그만 가! 바꿔 좀 가자고! 아, 내가 내게 막 이 지랄 하잖아. 그게 아니야. 갬성이라니까. 여성분들 반성 좀 해서요. 진짜 내가 차가 치밀 올라. 술 취해서가 아니고. 남자들은 싸서 가는 게 아니야. 여자들이 가장 오해하는 게 남자들이 왜 오빠 나랑 가면 아껴줘야 되고 치랄 연병을 해야 되네. 왜 여길 가냐. 이 갬성인 거잖아. 절대 아니에요. 남자들은 오히려 여성분들을 사랑하고 나의 그거를 공유하고 싶어서 가는 게 제육하고 기사식당하고 흔히 말대로 그런 거야. 그 여자들이 진짜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저 맨날 싸워요, 깐따님. 어떻게 해야 돼? 이해하지 마. 둘이 그냥 싸우게 냅두는 게 아니고 서로를 존중하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런 거지. 음식 취향이라는 게. 근데 제육하고 돈가스가 나왔기 때문에 여성분들한테 제가 이제 딱 천전포고하는 게 진짜 싸서 가는 게 아니고 추잡스러운데 여자친구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되게 오해를 많이 이를래. 정말 싫어서 그래. 소중한 여자친구하고 자기의 그런 알짜배기 소울 감성을 공유하고 싶은 것 뿐이지. 어, 정말 진짜 여기 여성분들 진짜 그런 거 모르셨던 분들은 이번 주나 추석날에 남자친구하고 제육이나 국밥집이나 약간 좀 꼬리꼬리한 데 가요, 진짜. 자, 그럼 이때 타이밍에 여러분들 맥주 한 잔 먹을게요. 맥주에 과연 전이 어울릴진 모르겠네요. 오늘 잘 따랐다, 황금 비율로. 짠. 우리 맥주 형들, 누나들 일어나요. 이 와중에 소소하게, 야, 이거 좋지. 버섯전. 요런 거는 잘 안 하잖아요. 예, 이거 좋지. 이게 무슨 버섯이라고 하지? 송이버섯? 이런 건 구워 먹어도 맛있는데 전에 먹어도 맛있나 봐요. 전 개인적으로 뭐, 예, 버섯은 구워 먹는 게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골이나. 이렇게 전도 하네요. 이렇게 해서. 정종이요? 정종 비싼 게 맛있을걸? 정종이 호불호가 갈리는 게 그 명절날에 되게 아저씨 느낌이잖아. 뭐 왜 싫은 줄 알아? 우리 진검친구? 진검친구는 뭐 집안이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요즘에 안 가요. 바뀌어서 저희 집안도 이제 바뀌었어. 조상님들이 되게 쿨해졌나 바뀌었어요. 근데 옛날에 꼭 이제 추석이나 설날에 아침에 가면은 다 제사 지나고 나서 그 싸구려 정종을 이제 우리는 먹진 않아. 근데 그거를 따르시면서 약주 한 사발 한다고 하잖아, 어르신들이. 꼭 진짜 기분 나쁜 얘기를 하는 거야.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했냐 이런 느낌이 아니고 또 뭐 사기당했다며 뭐 이런 얘기부터 나오는 거야. 저희 집안이 뭐 못난 집안이 아닌데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하고 이상한 얘기만 하고 뭐 굳이 결혼 얘기를 한다 깐따가 예를 들어서 타겟이 됐어? 너 돈 변변치 않으니까 뭐 별창이니까 아프리카 이런 거 이상한 거 하면서 결혼 못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비꼬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 꼭 정종이 들어가. 그래가지고 나는 그거는 별로 느낌이 안 좋더라고. 나만일 수도 있어. 우리나라에 정종이라는 건 제사상에 올리는 그런 술들이 되게 유명하잖아. 근데 정종도 내가 좀 알아봤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이런 얘기 저도 방송을 오래 했기 때문에 되게 고급 술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참 그런 선입견이라는 게 되게 무서워요. 명절날에 뭐 꼭 아침에 제사 끝내고 막 먹으면 어르신들이 막 이상한 얘기 그러니까 그게 싫어지 그 술 자체가 싫어지는 거지.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서 꼭 야 너 이제 컸으니까 중고등학교 한 잔은 먹어 하면서 먹는데 존나 맛없어. 왜 맛없는 줄 알아? 술이 맛없는 거 싸구려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맛있겠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문화가 잘못됐어. 계속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해. 저희 집안도 바뀌어 나가고 있고 우리가 바꿔야 되고 더더욱 그래서 정종이라는 게 많이 좀 정종 사업하시는 그 사람들이 많이 안 좋았을 것 같아. 명절에만 나하고 이게 새송이 버섯이에요. 이거 한번 먹으면서 여러분들하고도 맥주 한잔 하겠습니다. 이게 새송이 새송이는 구워 먹어야 맛있지. 이제 여러분들 펜션 이제 더 가셔도 돼요. 날씨가 지금도 제가 땀이 날 정도로 머리가 다 도셨잖아요. 10월달까지는 받아가도 돼. 이런 거는 가서 드세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항상 그런 말씀에 그러니까 좋은 얘기하면서 먹는 정종이 아니었어, 우리 때는. 참 이렇게 명절 얘기를 하게 만드네. 이게 모듬전이라는 게 추억도 많고 되게 썰들이 많을 수밖에 없네요. 근데 전하고 맥주하고 먹는 것도 새롭네요. 네, 소주는 괜찮은데. 네, 짠! 이건 진짜 버섯은 씹는 맛이 좋아요. 네, 짠! 고마워요! 잘생겼어. 와이프가 진짜 좋아하겠어. 되게 뿌듯해하겠다. 이번 명절 자체를. 예비 신랑을 떠나서 딱 이렇게 보여주고 싶을 것 같아. 누구한테.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들도. 누군가 나를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완벽을 떠나서 왁구를 떠나서 그런 능력이 돼야 돼.